아파트 앞 인도가 핏자국으로 얼룩졌습니다. 혈흔은 30m쯤 떨어진 아파트 경비실 앞까지 이어졌습니다. 어젯밤 11시 반쯤 30대 남성 A씨가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40대 남성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그 여자분이 한 분 나와 있었고 경찰들은 한 20명 정도, 20명 정도 왔다 갔다 오고 담배만 들고. 갑작스러운 공격에 의식을 잃은 남성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 피의자 A씨는 범행 직후 집으로 달아났다가 1시간쯤 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. 두 사람은 평소 교류가 있진 않았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A씨는 평소에도 단지 내에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날 길이만 80cm에 이르는 일본검으로 A씨는 장식용으로 허가받아 올해 초부터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는 한편 마약 투약 여부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